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 부여 국남지에 이어 부여에 있는 백제 문화단지 체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제의 수도는 위례, 옹진 그리고 사비 세 곳이었는데 지금의 서울, 공주 그리고 부여인데요. 비록 신라에 의해 멸망했지만 가장 문화가 발달하여 지금 우리 문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부여 도시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이라 하듯이 부여에 있는 백제 문화단지를 돌아보면 백제를 한눈에 느껴볼 수 있어요. 한국 민속촌이 조선시대를 재현했다면 백제 문화단지는 백제를 재현한 것이죠. 한국 민속촌처럼 입장료가 있지만 훨씬 저렴한 성인은 6,000원, 아동은 3,000원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엔 백제 역사 문화관이 있으니 먼저 보시고 야외 백제 문화단지로 이동하면 좋아요. 백제 문화단지역 한복대여점에서 백제 의상을 빌려 입고 입장했는데 3시간에 만원이니 저렴하죠? 이제 백제 문화단지 안으로 입장합니다. 백제 건축물 지붕의 끝은 양쪽이 새 날개처럼 끝이 올라간 특징이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정향문으로 들어서는데 위험이 느껴져요. 규모가 커서 그런지 이렇게 전기 자전거나 가족 자전거도 빌려 타고 다닐 수 있네요.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막식당도 있고요. 이제 웅장한 사비성을 향해 갑니다. 재현했지만 화려하고 웅장하네요. 사비궁의 대표 건물인 천정전인데요. 이곳에서 왕실이나 국가의식이 거행되고 사신접견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합니다. 가운데 어좌가 있어요. 왼쪽엔 왕과 왕비의 평상복이 전시되어 있고요. 천장이 화려하고 아주 높네요. 이 복식은 국가의 중요 행사 시에 입는 대례복이에요. 정전인 무덕전은 왕이 평소 직무를 보는 공간이에요. 와, 이곳에서 전통 의상 체험이 무료예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신나는데 무료입니다. 왕좌에 앉아보는데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이고 진짜 어좌에 앉는 느낌입니다. 이번엔 공주 의상을 입어봤는데 의상이 예쁘네요. 의상이 너무 예뻐서 가족이 와서 모두 의상 입고 가족 사진 찍으면 정말 좋겠네요. 줄지어 있는 건물 기둥이 정말 화려합니다. 뒤로 이동하니 무덕전이 나오네요. 이곳에서 활쏘기 체험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활을 쏴본 적이 없는데 잠시 살펴보고 한번 쏴봤는데 빗나가고 두 번째는 집중해서 힘껏 당겼더니 적중입니다. 그것도 10점 만점이에요. 이제 생활문화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은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원 때 살벌한 전투를 펼친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계백장군이 기거한 집을 재현한 곳입니다.
주막이 나와서 배도 고프고 더워서 반가워서 들어갔어요. 더워서 냉커피부터 마시고 나니 주문한 돈가스 나왔는데 생각보다 바삭하고 소스도 맛있고 군만두도 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옆 테이블에선 파전 시켰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종 마을에서 이젠 평민들이 사는 초가집이네요. 백제에는 도자기 기술이 발달해서 일본에 도자기 기술을 전수했죠. 이제 위례성이 나오네요. 위례성의 남문이에요. 위례성은 백제의 최초의 도읍으로 BC 18년부터 AD 475년까지의 시기여서 나무와 흙과 집으로 된 건물이네요. 집 안에 불을 피우는 아궁이가 있어요. 지상에서 높이 집을 짓고 계단을 통나무로 깎아 만든 게 인상적이에요. 서문입니다. 고구려 왕의 아들 원조왕이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하였고 삼국사기에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했다라고 기록되었답니다. 백제 성왕을 위한 능산지 절터에 있던 능사와 능사에 있는 38m 13층 높이의 5층 목탑을 재현했답니다. 유명한 국보 금동 대향로가 발견된 곳이래요.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던 백제 문화야말로 조선시대에 근본이 되지 않았을까요? 백제가 멸망하고 불타버린 유적들을 계속 발굴하고 재현하여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